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부근에는 강원도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희매촌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변화의 시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20여 곳이 영업 중인데요. 경찰이 강력한 폐쇄 추진 의지를 밝히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학성동 희매촌 인근에 경찰 기동 순찰 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자리 잡은 골목길을 구석구석 살피며 돌아다닙니다. 유리창 앞에 앉아 있던 여성들은 안쪽으로 몸을 숨기고 불을 끄는 곳도 눈에 띕니다. 경찰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집중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심야 순찰을 강화해 성매수를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끊겠다는 겁니다. 조금 저기 저 정신 들어오신 것은 조금 데려가셔도 돼. 하지만 집중 순찰 첫날부터 일부 취객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도 있었습니다.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뭐 하시는 동네인지는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카메라 챙겨, 카메라 끄시고.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세요. 이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입건됐습니다. 저런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는 것은 도시 전체 이미지에도 훼손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게 폐쇄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함께 원주시와 소방당국도 희매촌 폐쇄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건물주와 업주들을 상대로는 불법 건축물 관련 행정 조치를 강화합니다. 소방당국도 소방도로, 소방안전점검 등을 통해 업주들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2004년. 그동안 경찰과 행정의 인력 부족,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가 충돌하면서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희매촌의 홍등이 꺼질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